자, 이거 그 4학년 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3학년 과정을 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됐죠, 그죠 이제 뭐 초등부 과정은 이제 뭐 연습장에 하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하지 말고 제 구독자분들은 제 수업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연습장이 아니더라도 초등부에서는 카피를 한다음에 뭐 학교나 집에서 요즘 프린트 많잖아요, 그죠 어, 카피를 해갖고, 거기다 몇 번씩 푸세요. 반복. 반복 풀이가 중요합니다. 어, 이걸,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너무 익숙해지다. 어, C단계, 그 응용도중까지도 완전, 어, 완전, 익숙해지면은, 어,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어, 다른 거만죠고죠 어, 더더군다나 계산이 약한 사람들은 기지귀계산법의 도움을 제 받아랬죠. 기지귀 계산법. 말고 또 요즘 뭐 나오는 사고력 증진 에, 사고력 증진하는뭐 관련된 거뭐 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 뭐 그런 거로 이제 하는 거야 심지 그죠 이렇게 보조로 이래도 더 시간이 남고 남고 하면 또 다른 것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조차도안 해놓고 한 번만 하고 그냥 학습지처럼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많은 것에 쏟아붓고 결국은 반복만 하고 예를 예를 들면은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에 실력은 나아지지 않고 여러 창고서만 섭립하고 끝나죠. 그죠? 어, 그래갖고 올라가죠. 그냥 또 2학기 가고. 그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자,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부터 좀큰 숫자가 나오는데, 뭐, 천억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한눈에 탁 알아보기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많이 10개인수. 자, 많이 10개가 되면 보통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하나, 둘, 셋, 네개한다면에 여기 하나 딱 붙입니다. 이렇게. 그, 지금 이제 끊어갖고, 십만, 뭐, 이렇게. 음, 뭐, 많이 1 0개면 뭐, 그렇게 읽는데, 지금 전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 많이, 이, 많이 아닙니까? 천이니까, 천이 이리 봐서. 어, 그, 갑자기, 요렇게. 열 요렇게. 아니죠. <laughs> 이야, 깜짝 놀랬다. 천이 10개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1게개 아니죠? 자, 이거 지웁니다. <laughs> 자, 재밌죠? 슬레겠나? 아, 자, 이거죠? 천이 10개네. <laughs> 많이 1 0로보였다 순간적으로. 자, 이게 이제 노트북하고 이게 거리가열이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눈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노안이 좀 와서 안경을 기도 이러한 붙어 있으면 이게 구별이 어렵습니다. 예, 좀 가까이서 보니까, 아, 천이 열 개인 순위그리고 그래서 만 알아보이구나. 저는 이제 뭐, 만이 열 개라고 10만이 다음이 나올 줄 알았네. 됐죠? 천이 열 개, 이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하면은, 천딱 적고, 그다음 공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는 거예1만딱있는 거예요. 일만, 응. 1만 이제 한글도 연습하면서, 어, 초등부 3, 4학년, 뭐, 5, 6학년에서 센 수학, 읽 이거나, 어, 다른 문제집을 보게 되면은, 한글로 쓰는 거를 많이 연습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천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통 세뱃돈 받을 때 그죠? 1000원짜리 10장, 요즘은 만원짜리로 한장 받죠. 그죠? 5000원짜리 한 장. 뭐, 1000원짜리 10장 받으면은 만원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만원의 크기 9천보다 1000만큼 크죠. 그죠? 9천원에서 1000을 받으면 만원 되죠. 9900. 100원 더하면 되고. 9990. 10만큼 더큰수 9999. 1만큼큰 수. 뭐 10원짜리도 요즘 쓰죠. 언제 씁니까? 뭐 편의점에서 어 물건을 살때 어 봉지 20원 내야 되죠 죠? 20원 정도 그죠? 어 이렇게 맡아가지고 어 이때 사용하잖아요 어 10원짜리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죠 어 그러면서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 저런 계산도 은행이나 이런 금융계산에 들어가면 이원 단위 10원 1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몇만 쓰고 읽기? 많이 두, 많이 두 개죠? 그래, 만이두 개면 2만 또는 2만, 2만. 만이세 어, 개면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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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 6만, 7만, 8만, 9만. 1씩, 100,000만 사이 관계. 자, 이게 10배 하면은 1이, 1이 10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총, 그게, 어, 10개가 되죠. 그 10배. 또 여기다 10배 하면 공을 또 하나 더 붙이는 거야. 또 여기다 10배 하면 또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천. 10배 더하면 만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1번. 만만큼이죠. 색칠하시오. 이랬죠. 자,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다섯 개 하고 밑에 다섯 개 칠하면 0개 되죠. 보통 개수살때도 요런식으로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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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열을 하는게 조금 낫죠 그죠 이런식으로 그림을 보고 내말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시오천원짜리네 그죠 <laughs> 똑같이 해놨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죠 그죠 어 그리고 만원 구천보다 천만큼 더큰 수입니다 그렇죠? 자참 그리고 여러분 칼라 프린트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복사하면 클합니다. 어, 주의하세요. 복사시면 안 됩니다. 돈 어, 돈은 복사하면 클합니다. 어, 먼 옛날에 크스 어, 알게 됐지만은 돈 이거 위폐 위패, 위폐라는데 가짜로 만들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주식도 하게 되는데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금융사고 이런 걸 굉장히 큰행위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장난으로라도, 칼라 복사기로, 이거 복사,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면 절대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이거. 주하십시오. 자, 03번, 어, 만은 천이 1 0개의 수입니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만은 9,999보다 1만큼 더큰 수입니다. 9,990보다 10만큼 더큰 수고, 9,900보다 100만큼 더큰 수입니다. 5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요 9,960, 9,970, 9,980, 9,990, 그 다음에 만. 하나, 둘, 셋, 넷. 6번, 어, 7만은 많이 7개인 수고, 7만이라고 읽습니다. 자, 한글도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다섯 자리 수, 다섯 자리 수 알아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죠. 만이 다섯 개, 뭐 이거 5만이죠5만 오만. 천이 네 개면 사천, 백이 일곱 개면 700 이거 2십이죠 그다음에 3뭐그 아, 뜻으로 읽으라는 소리네. 난또 별다리, 별다른 거 있는 줄 알았네. 5만 사천 칠백 이십으로 쓰고 읽습니다. 여기 5만5만 4723뭐 이렇게 쭉 읽는다 읽는 거 익숙해져야 되죠 5자리 수의 각자리 숫자가 나타내는가 54723의 각자리 숫자가 나타내는가아 저도 이거 음, 초등부 수학을 왜 하냐면 뭐냐면요 하다보면 이런 기본을 어, 잠깐 잠깐 어, 어른 위주로 습관화하고 배우는 게 많은데 제가 이거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어, 초등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많은 걸 배우겠죠 그죠 만의 자리 5천의 자리 4백의 자리 7십의 자리 2일의 자리 3이랬죠 그죠 그럼 이건 5만 쭉 이래 되죠 그 다음에 4천 이래 되죠 그 다음에 7백 이래 되죠 그 다음에 20 이래 되죠 3이 됩니다 그래서 5만 기 4천 닭기700이20 3이 되고 순위를 읽을 때주할점 숫자가 0인 자리는 읽지 않습니다 즉 0은 아닌겁니다. 5만 딱 읽고 723 바로 읽어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숫자가 1인 자리는 자리값만 읽습니다. 그 5만 4천 어, 1백. 1이 안 읽고 5만 4천 100 이렇게만 읽는다. 1일 때는 100 이러면 자릿수 100, 1000뭐 이렇게만 읽는다. 아시겠죠? 요렇게 뭐 읽습니다. 7번. 7만 5692 8번 6만 3524 9만 4000 800 이거는 31이라는 거죠. 10번 만이 세 개, 만의 자리 359, 천이 두 개, 이우조, 5, 47 일어나죠. 11번, 4만 일어났죠. 거는 4만, 5천, 100, 100으로 일어났죠. 4만 5천, 100, 30, 그 다음에 6입니까? 6, 이렇게. 10만, 100만, 1000만, 어, 많이 10개면 이제 나왔죠 그죠? 많이 10개. 그럼 쓰기, 10만. 자, 많이 10개, 10만. 많이 100개면은, 자, 4개 끊어치고, 100만. 1000개면은, 4개 딱 하고, 1000이죠. 1, 2, 10, 100, 1000. 1000, 1000, 0 앞으로 공 4개는 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4자리,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하면, 이거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이 7,862개이면은, 이렇게 쓰죠. 0, 4개 네 붙고 그죠? 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끝이고, 그대로 읽어. 7,862만 하면 되잖아요. 1만에 10배이면은 10만, 10만에서 10배이면 100만, 1000만, 10배씩 이리 가죠. 천만 단위까지 수의 각자리 숫자가 나타나는가? 음, 여기까지, 그죠? 어, 각자리 숫자 나타나는가? 자, 이거, 0이 이거,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붙어요, 칠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일단 해놓고, 그, 칠천을, 칠천이니까, 이거, 공세개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8 0 0만이잖아요 그러면, 공네개 하고, 800 적으면 되겠죠? 요거는, 60만이니까, 04개하고 60을 적으면 되고, 요거는 2만이니까, 하고 2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은 조금 빨리 알아듣겠죠, 그죠? 04개를 만으로 읽는다는 기분, 느낌이, 이게 만이라는 느낌, 만. 참고를 하면 되겠죠. 천만 단위 수를 읽을 때는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누 어, 이거 해놨네. 이때 숫자가 0인 자리를 읽지 않습니다. 자, 4개 했죠. 그럼 2,015만. 되는가? 2,015만. 12번. 네마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시요 만이 2,154개이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고, 2,000, 이거 2,100입니다. 100으로 하지 마세요. 2,100 이렇게 한다 54만. 이렇게 하라고. 13번. 만원짜리 지폐가 20장 모이면은, 자, 20장,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되죠. 그러면 20만 되겠죠. 14번, 300장 모이네. 300장, 300만, 하나, 둘, 셋, 넷, 이러죠. 300만, 이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아시라 그 말입니다. 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4천장이면은, 4천장인데 뭐가 만원짜리니까 04개, 네 하나, 둘, 셋, 넷, 4천만 되겠죠. 1 6번 10만의 자리 숫자, 10만. 5죠. 저, 죠 17번 숫자, 9는 9만이잖아요. 9만, 그럼 하나, 둘, 셋, 넷들이 되고. 4천만, 자, 4천, 4천 적고,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죠. 07개. 그 다음, 700만, 그 다음, 50만, 50박 적고, 공 4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하면 되죠. 만, 천이 10개인 수, 됐죠. 1번, 우산의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 이 위에 그참설명하 천이 10개인 수는 어, 1만이 되죠. 죠? 만, 그러니까, 또는 1만,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 그, 조심해 렸죠? 복사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덧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사 하시면 안 된다. 습관을 잘들여놓으시오 1번. 우산의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시오. 천원짜리 지폐가 10장이므로, 천원짜리 10장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우산은 만원입니다. 이래야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제죠. 2번, 9, 920보다 만큼 더큰 수는 뭡니까? 만 이랬죠. 몇 개? 40하고 또40 했죠. 죠 80만큼 더 크죠. 그죠? 맞죠? 80만큼 더 크죠. 이두개더 하면 이게 80이잖아. 3번, 9, 960보다 9, 960은 만보다 만보다 이거 40만큼 이렇게 작은 수죠, 그죠. 40만큼 작은 수죠, 구9구증심 4번 테스는 만 원짜리 모자를 사려고 합니다. 테스의 직업에서 천 원짜리 지폐가 8장 있어. 자천 어, 원짜리 지폐가 8장 있으면은 천 원짜리 지폐가 8장이면은 이것은 8천원이죠. 8천원이 되고. 얼마가 더 있어야 모자를살수있습니까라면 있습, 원래 만원이잖아요. 하나 둘셋넷 에서 빼기를 하면은 좀 어렵죠. 좀 빼기는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 만 빼기 8,000원 하면은 2,000원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죠. 8,000원에서 1,000원을 하게 되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겠뭐이런식 1,000원이 있으면은 뭐로바꿉니까 구출이 되죠. 그 다음에 또천 원이 있어. 하면은, 그때 써야 이게 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 있어야 됩니까? 천 원하고 천원더 있어야 되니까, 이천 원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천 원이 되죠. 됐습니까? 음, 이 됩니다. 뭐, 어, 빼기를 익숙해지게 나겠죠 실제 먼 미래를 위해서. 어, 만약에 이걸 안다, 이 과정을 안다면은, 요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고, 그죠? 풀이 과정이 뭐 별거 없고, 요, 이렇게. 뭐 천원 빼기, 팔천 원 했더니, 이천 원이다. 이천 원이면 더살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난하겠죠. 5번. 만, 만 원이 되려면, 각각의 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각각 써넣으시오백 원짜리, 백원 100원 적고, 공두개더 필요하죠. 그죠? 그럼 뭡니까? 1 0 0 원짜리가 1 0 0개 필요하겠죠.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아. 그 말이죠. 십 원짜리는? 하나, 둘, 셋, 이거 필요해요. 천 개, 이게 천 개란 뜻이지천 개, 6번, 재원이와 동생의 대화를 읽고 내 마음에 알맞은 수를 쓰는 수. 나는 2천원을 모았어. 2천원이죠, 재원이. 나는 오빠보다 3천원을 더 많이 모았어. 동생은 5천원이죠. 우리들이 모은 돈이 모두 2천원당 5천원이니까 7천원이죠. 그럼, 매듭만더 모으면 만 원이 되겠다. 얼마? 삼천 원이죠. 맞죠? 자, 이거 별표 하나 딱 하시고. 만이 다섯 개인 수, 5만 또는 5만5만 5만. 술을 끊어서 7번, 6만 구, 8번, 9만 하나, 구만 하면 만 원, 공 4개 딱 붙이는 거죠. 또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9만. 뭐 이렇게. 9번.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넣으시오 쓰기. 만이 4개인 수. 죠 4만. 4만. 만이 5개인 수. 7만. 승민 성민, 씨봐, 승민이는 수학캠프 참가비로 어, 만, 원짜리 에, 4장과 만 원짜리 지폐 네 장과 만 원짜리 지폐 네장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 원짜리 네 장은 4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천 원짜리 지폐 0장 1 0 0 0원1배 그죠? 10000원이 됩니다. 어, 수학 캠프 참가비는 얼마인지 풀이 가시면 쓰요. 그러면 4만 원 더하기 만원을 하면은 는오 5만 원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단위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 주시고. 다섯 자릿수. 1 0 0이세 개. 1000이 4개, 109개, 10이 2개, 뭐, 1이 8개, 뭐, 이렇게, 3만, 4,928, 어, 3 4,928 됩니다. 11번. 돈을 모두 얼마인지 구하시오. 어, 이게 제일 어렵다. 만원짜리 하나, 둘, 셋, 네 개. 어, 그럼, 4만. 천 원짜리 봅시다.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9천. 100원짜리입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0 0 이러면은, 4만, 9천, 9, 100, 원 12번. 창고에 종이 컵이 만 개씩 두 상자. 자, 그럼 발로 이어서 적을게요. 만 개씩 두 상자면 이거, 2만 개. 맞죠? 그 다음에, 천 개씩 여덟 상자. 이렇게 하면은, 천 개씩 되요 8천. 아니, 이렇게 정리하겠다. 처음부터 그냥 2만, 그 다음에 8천 이렇게 정리했지. 10개씩 5봉지. 그러면, 10개씩 5봉지면 50, 이렇게 되잖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래야 이거 쉽지. 2만, 8천 50, 개 바로 이렇게 하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13번. 많이 6개. 그러면 은 6만 1000인에게 4 1 0 0 9개, 900, 12, 어? 이거는 모른다 그죠? 그다음 1이 8개, 자이렇게이 8개, 1이 6만4 9 6개, 6 8됐이 그죠? 어이거는6 0이6 0 그럼 6 0그이거이6이6야될이 돼야 될거 아니야. 1 2이그램몇 개를 먹니까 하트가? 이게 6개는 소리죠. 그렇죠? 6개 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맞은 수는 6이 됩니다. 음, 괜찮네. 이 문제. 뭐 나름대로. 그렇죠? 다섯 자리수 쓰고 읽기. 만이 다섯 개 5만, 천이 4개, 4천, 백이 8개, 8백, 12, 두개 20, 3. 되죠. 이렇게. 14번.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시오. 98,263. 자, 5만 4천 91 됩니다. 6만 7,510이 됩니다. 15번 설명하는 수를 쓰고 읽어보시오 많이세개 삼만 이천 자 삼만 이천 백 자리가 없다 고죠 조심해야 되니까 삼만 이천 사십 오이렇딱 쳐야 됩니다 오 함정 잘 틀려야 하는 게이때 그렇다 백자리 없잖아 오 별표 두개그 뜻이네 이게 왜잘 틀려야 하는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만 2 0 45, 이렇 됩니다. 자, 167번. 1 전국 야구장의 자석 규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무릎에 담아시오. 잘안 보입니다. 이거는 서울, 뭐, 곧이거잘안 보이고. 척 스카이동입니까? 17,000. 이건 뭐라 그럴까? 인천, 랜더스필드입니까? 어, 23,000 여러분들 이거 뭐 수원 위즈파크 이거 2만 아 참고수도 너무 적다. 대전 이글스파크 14,500그 다음에 서울 잠실야구장 25,000야 저는 가본 곳이 하나도 없네요. 사직야구장 아, 사직 가봤다. 이거, 사기 야구장, 어, 이 가봤어요. 당연히 부산. 이거한 군데만 가면 안 돼. 23,000, 3646. 아닌가? 잠실, 아, 잠실 여기도 가봤다. 여기도 가봤어. 요 대구, 라이온즈, 파, 파크입니까? 24,000. 그 다음에, 창원파크. 22112. 그다음 이거 뭡니까? 광주. 챔피언스, 챔피언스 월드, 2만 500. 뭐, 이렇네요. 그죠? 2021년 기준이네. KBO. 어, 풀이고 보러 가면 재밌죠, 그죠? 아, 근데 이번에, 그죠? 그 뭐지? 코로나 때문에, 어허, 하기 힘들었죠. 자, 지금 같이 16번을 보게 되면은, 야구장이자습기훈을 찾아 수로 쓰고, 그에 슬리고 보세요. 인천 랜더스 필드는 2만 3천석, 2만 3천석. 부산 사기장 구장 <laughs> 나오네. 어, 이만 삼천 육백 사십육이 랬죠 됐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일가 됐죠 이만 삼천 육백 사십육 석이 되죠. 어, 17번 야구장의 자석 규모를 잘못 읽은 사람은 누구인지 이를설명하세요 창원 파크의 창원 파크의 자석 규모는 22,112. 어 이거 맞습니다. 그죠? 맞죠? 어, 승리 광주 챔피언스 필드의 자석 규모는 22,500. 만석 이거 이 아니죠? 잘못됐죠 어떻게 이가 됩니까? 이거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만 500 2만 500 석이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2 0 2 5 0 개로 말하면 2만 500 석이야 이렇게 읽어, 읽으면 됩니다. 이게 뭐 바로 답이지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